2020학년도 고2 모의고사 4월 34번 빈칸 문제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The growing field of the generics니까요. 유전학에 점점 성장하는 분야가 is showing, 보여주고 있대요. 관전 목적인 us, 우리에게 직접 목적어인 what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이 have suspected니까 의심해온 것이죠. 즉, 궁금해왔던 것을 이제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For years, 그러니까 수년간이요. 빈칸의 정답은요. Whose 음식이 can immediately influence니까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The generic blueprint니까요. 유전적 청사진이에요. 청사진은 기본적인 어떤 혈기 도면 같은 걸 청사진이라고 하죠.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그거예요. 유전적인 게 운명적이냐, 운명적인 거냐, 아니면 선택적인 거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글쓴이의 취지는 의도는 이거예요. 운명적이지 않다. 이미 정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우리 선택에 의해서 유전자를 우리, 통제해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시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일반성 상금이라도,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건강한 음식 먹는 사람은 폐암에 안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어도, 그거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nformation, 이 정보는 helps, 도와준대요. us, 우리로 하고. To better understand, 니까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that, 이하라는 사실이요. genes, 유전자가 are under our control, 니까 우리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인지 건강해 줄 수 있는 거죠. and, 그리고요. 그 유전자가 not something,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쵸? 여기 목적격 관계명사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첫 번째 하면 얘가 두 번째 변별로 걸린 거예요. 유전자는 우리 통제하에 있고, 유전자는 어떤 것이 아닌데,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따라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 그 소린 거죠. 그래서 명령문 나왔죠. Consider identical twins가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모든 유전자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Both individuals, 두 개체들은요. 즉, 일란성 쌍둥이들은 are given, 받게 된대요. 수동태로 할지라도 수요동사, 4형식 수요동사는 이렇게 목적어가 살아남을 수 있죠. The same genes가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는데요. In midlife니까 한 중년쯤이 됐을 때 one twin 한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가 develops cancer니까 암에 걸리고요. And 그리고 the other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the other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쌍둥이는 lives a long healthy life니까 아주 길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대요. Without cancer 어떠한 암도 없이요. A specific gene 특정한 유전자가 instructed 설명을 한 거예요. 즉 지도를 지시를 내린 거죠. One twin 한 일란성 쌍둥이로 하여금 to develop cancer니까 암을 만들어내도록 만든 거고 한마디로 담배를 피니까 야 그럼 태양 만들어내 이런 의미고요. 하지만 in the other니까 다른 쪽에서는요 the same gene 똑같은 유전자가 did not initiate 발현되지 않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The disease가 질병을 발현시키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One possibility 한 가지 가능성은요 이제 대디아로 볼 수 있대요. The healthy twin, 건강한 쌍둥이는 had a diet, 식단을 갖고 있어서 암에 안 걸렸던 거예요. 그 식단이랑 turned off, 꺼졌던 거죠. The cancer gene이니까 암의 유전자를 없앴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암의 유전자가 뭐냐면요. 잠깐만요. 자, 여기 잠깐 정정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파이프도 아니고 명칭 대시예요. 부가 되면 대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암 유전자라는 게 뭐냐면요. The same gene, 똑같은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라는 것은 instructed. 이번에는 지시를 내렸던 유전자인 거죠. The other person이니까 다른 일란성 쌍둥이에게는 to get sick, 아프라고요. 즉, 암에 걸리라고 명령을 내렸던 똑같은 유전자에 그 유전자를 꺼버렸다라는 걸, 꺼버리는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For many years, 수년간 scientists, 과학자들이 have recognized, 인식해오고 있대요. 인정해오고 있대요. Other environmental factors가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식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전부터 이제 다른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도 유전자가 변화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식단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밝혀지고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냥 부가 설명한 것 뿐이에요. 알겠죠? 또 환경적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 such as chemical toxins인가요? 화학적 독성 요소 있죠. Tobacco,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이 그죠?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네요 보니까. 그래서 목적 문장의 안에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적 요인들이 can contribute to 자동사니까 to 전체가 있고요. cancer 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온 거죠. 야 환경적 요인이 커.
through 뭘 통해서인데 their actions on genes인가요? 유전자의 끼치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아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그걸 인정해 왔어요. 동격의 대수를 걸었죠. 추상명사니까. 자, 어떤 생각이요? 어떤 notion, 개념, 어떤 생각이요? food, 음식이 has a specific influence on gene expression니까요. 유전자 발현이라고 할게요. 표현이니까요. 즉,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에 특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이 끼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is relative입니다.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다. 한마디로 다른 환경적 요인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음식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글쓴이의 요지는 음식도 즉 환경적 요인 안에서 음식도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요지도 한번 외쳐 볼게요. food 여러분 범인의 자료에 다 있습니다. has 음식도 has a specific 특정한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어디에다가 on gene 유전자 expression 발현해요. 그렇죠? expression 이렇게. 그럼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다른 문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is showing니까 이거 shown 되면 안 되죠. pp 수동태 아니고요. 반전 목적어 was니까 to us 아니고요. and was니까 대시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여기 오히려 여기 수동태가 되면 안 돼요. 얘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형태죠. 이렇게 was로. 준사역 동사니까 여기 to 들어가도 괜찮죠. 생략된 것 뿐이고요. 접속사 대신가 오히려는 was이 되면 안 되고요. under control인데 뭐 out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돼요. 통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으니까 다시 살려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both는 each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복수니까 s가 붙어 있고 그에 따라서 switch도 is가 아니라 are로 되어 있죠. 여기 수동태 쪽에다가 giving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 수동태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the other이랬죠.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면은요. another 되면 안 돼요. 얘는 범위가 더 넓어져야죠. 세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얘는 5형식 동사라서 뒤에 to 부정사로 잡아주세요. 얘 동사 운행되거나 ing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the other이었죠. another 하면 안 됩니다. 접속사 대신에요. what 되면은 안 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였죠? 뭐 where 형태가 되면 안 되겠죠. 관계 부사가 되면 안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였죠? 얘도 역시나 위치를 쓸 수 있고요. what은 안 된다. 관계 부사들도 안 되죠. where 같은 경우. 그래도 또 the other이죠. another 되면 안 되고요. instruct 아까 5형식이랬죠? 투부정사 잡아주세요. 여기 for 때문에 현재 완료로 써준 거예요. 얘 그냥 현재 형태로 그냥 recognize 하면 안 되고요. head가 돼도 안 되고요. 현재 완료라면 잘 잡아주세요. 여기 전치사투 반드시 기억하랬고요. 전치사투 빠져있으면 안 돼요. 이거 동격 대시죠. 이거 조심하세요. 위치되면 안 됩니다. 동격 대신 뒷문장이 완문이고요. 관계되면서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벽해야 돼요. 그리고 노션이 단수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멀 때 스위치 is가 r가 되면 안 돼요. 이 new는 old가 되면 안 되겠죠. 어휘로 어휘를 따로 잡았어야 되는데 또 잡아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부터 갑시다. 글의 순서. 일단 첫 번째 단락은요 disinformation부터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cancer까지 끊어주세요. 그리고 a specific gene부터요. For many years 앞에까지 끊어주세요. 그리고 for many years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개 달라 나눠주시고요. 문장 삽입 보겠습니다. 문장 삽입은요. One possibility 있죠? 이 부분을 문장 삽입으로 봐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휘 잡아드린 데죠. 어휘 다시 잡아드릴게요. influence 영향 끼치다. 아, 빈칸, 원래 빈칸이었군요. 거기 influence에 어휘도 봐주시고요. better이죠, better. 더 잘 이해하는 거고요. out로 하면 안 된댔어요. under이에요, under. 이 obey가 resist가 되면 안 돼요. 저항하다 먹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벨롭이죠. 만들어내는 거죠. 막고 예방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도 이니시에이트 시작인데 이것도 역시나 뭐 금지하다 막다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턴업도 꺼주는 거고요. 지시 내리는 거죠. 이거 다 막는 형태가 되면 안 돼요. 그다음 환경적 요인이죠. 이거는 뭐 유전적 요인이 결정되어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올드 아까 그리고 누가 올드가 되면 안 되죠. 이 정도로 봐주시고요. 빈칸 보겠습니다. 빈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뭐 똑같은 소리였죠. 음식이 음식이 결국 불순이하고자 하는 말은 특별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유전자 발현해요. 소수령을 만들었네. 잠시만요. 여기는 소수령은 잡을 만한 게 없었어요. 여기까지 해볼게요.